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복합 줄넘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합 줄넘기는 긴 줄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간 줄, 개인 줄을 혼합한 뛰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이제 개인 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 줄을 가지고 긴 줄 속에 들어가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함께 뛰는 동작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연기를 있는데 이 복합 줄넘기에서도 가장 기본이 있습니다. 그 기본 몇 가지 동작을 또 적절하게 잘 컨트롤 할 수 있어야 여러 가지 응용 동작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긴 줄이 이제 돌아가고 있을 때 거기에 개인 줄을 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하나의 줄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줄을 돌리고, 돌리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뛰고 나오는 동작.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복합 줄넘기는 이제 복수뛰기에서 할 수 있는 동작을 이 긴 줄넘기 속에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이상이 하는 이 긴 줄 복합에서는 이제 두 사람 뛰기를 적절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긴 줄을 개인 줄보다 약간 길기 때문에, 자, 이 줄을 이제 중간 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줄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것은 중간 줄이나 아니면 개인 줄을 가지고 해도 이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돌려보세요. 자, 모든 연기는, 자, 들어가는 사람을 기준으로 배운 돌리기에서, 자, 기본으로 합니다. 자, 두 사람이 들어갈 때는 두 사람이 이렇게, 자, 줄이 길면 조금 이렇게 멀리 서 있어야 되겠지만은, 줄이, 자, 줄을 가지고 들어갈 때는, 자, 안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뛸 수 있을 정도의, 자, 공간을 남기고, 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갈 때 준비 자세. 자, 이쪽에서는, 자, 왼발 내고, 반대에서는 오른발 내고 준비 자세. 또 손은, 여기서 들어갈 때 반대 손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 들어갈 때 이쪽 줄에서 가까운 쪽 손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던지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 동작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 손을 잡고, 자, 돌려보세요. 자, 들어갑니다. 둘, 셋, 둘, 자, 하나, 둘, 셋, 넷. 자, 나올 때는 줄이 저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줄을 저쪽으로 돌려주면서 앞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항상 네 번을 뛰고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자, 둘, 셋. 자, 하나, 둘, 셋, 넷. 자, 두 사람이 줄을 돌릴 때, 여기서 줄을 긴 줄에 맞춰가지고 일정하게 돌려줘야 되고, 자, 두 사람이 이제 줄을 잘 못 돌릴 때는, 이제 한 사람은 이제, 만약에 줄을 돌릴 때, 자, 이렇게 줄을 이렇게 돌리기도 하는데, 항상 만약에 이게 긴 줄 속에서 안 될 때는 밖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자, 밖에서 연습을 한다 하면은, 자, 둘, 셋 할 때, 자, 줄 돌리지 말고, 자, 둘, 셋, 둘, 자, 하나, 둘, 셋. 자, 밖에서 투 스텝을 하면서 이 동작을, 자, 밖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자, 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 줄을 가지고, 자, 개인 줄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 줄을 가지고, 자, 돌려보세요. 자, 둘, 셋, 둘, 자, 하나, 둘, 셋, 넷. 자, 그리고 이렇게 돌렸을 때, 자, 이쪽 와보세요. 자, 개인 줄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서 줄 없이, 자, 네 번 뛰고 이제 나가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둘, 셋,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셋, 넷, 자, 둘, 셋. 자, 지금처럼 이제 안에서 줄을 돌려줄 때는 또 그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뛸 수 있도록 줄을 잘 돌려줘야 되겠죠. 아무리 들어가서 잘 뛰고 싶어도 줄을 잘 돌리지 못하면은 들어가서 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긴 줄하고 하나로 돌아가야 되는데, 긴 줄은 여기 들어가고 돌아가고 개인 줄은 여기 들어가면 들어오면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개인 줄이 빨리 갈 때는 긴 줄을 조금 더, 자, 빨리 돌려서 맞춰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둘, 셋,
자, 돌리고, 돌리고. 자, 둘, 셋.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하나, 둘. 자, 둘, 셋. 둘, 셋. 자, 이렇게 이제 또 긴 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중간 줄 속에서도 이 개인 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동작의 변화를 주면서 또 뛰고 나갈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 중간 줄을 가지고 들어가서, 자, 두 사람이 그 번갈아 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돌리면서 들어가서 뛰고, 나오고, 들어와서 뛰고. 자,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자. 자, 일단 두 번씩 뛰세요. 두 번씩. 자, 둘, 셋.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두 사람이 들어가서 뛸 때는 두 사람이 마주 보면서 이렇게 줄을 돌려주면서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이제 줄을 돌리는데, 자, 몸은 앞을 보면서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 안 되겠죠. 두 사람이 마주 보면서 돌려야 훨씬 편하게 줄을 돌릴 수가 있어요. 예. 자, 둘, 셋. 자, 두 사람이 들어갔을 때 준비한 사람은, 자, 자기가 준비되면은, 둘, 셋, 들어가서, 자, 하나, 둘, 셋, 넷, 둘, 셋. 자, 이렇게 최소한, 처음에는 두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돌리는 것을 연습을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돌리는 게 잘 되면은, 세 명이 한조가 돼가지고, 안에서 들어와서 네 번 뛰고 나가기. 자, 네 번 뛸 때, 돌면서 네 번 뛰고 나가면은, 돌리는 사람도 둘, 셋 하고 같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는 줄 가지고 들어가서 최소한 이 복합줄넘기에서 가장 기본, 우리가 개인줄 가지고 네 번 뛰는 이 동작을 이제 중간줄을 가지고 들어가서 뛰고, 그 다음에 개인줄을 가지고 네 번을 뛰면, 자, 그 동작이 되면 똑같이 이제 방향 전환이라든지 또 원스텝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작을 이제 안에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수뛰기에서 우리가 그 네 번째 동작, 그 이동뛰기를 이 긴 줄넘기 속에서 똑같이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복수뛰기에서 이동뛰기를 긴 줄넘기 속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셋. 자, 들어갈 때는, 자, 줄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도 되지만은, 자, 둘, 셋. 자, 이거 준비해서,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하나, 둘. 자, 둘, 셋. 자, 둘, 셋. 자, 이제 이 이동뛰기 하는 동작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만 이동뛰기를 했는데, 뒤로 돌리면서 뒤로 이동뛰기도 이렇게 갔으면은 이제 뒤로 넘으면서 또 뒤로도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자. 셋, 자, 자, 하나, 둘, 하나, 둘, 자, 하나, 자, 둘, 셋, 자, 하나, 둘, 하나,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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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둘, 셋. 자, 이렇게 나올 때는 항상 연기를 마쳤으면은 둘, 셋 하고 이제 깔끔하게 빠져나옵니다.